초등학교 5학년 오아인입니다. 아, 선생님. 안 돼. 안 돼서. 조금만 말하면 차도 못 타. 정말 좋은 습관이네. 공부 진짜 열심히 하네요. 아, 춤학원. 오. 저는 피규어 안무가와 변호사를 꿈꾸고 있어요. 와. 좋아요. 잘하셨어요.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? 월수금은 8시 50분에 끝나요. 안 힘들어요? 안 힘들어요. 다 재밌어요. 내일 갔다 와서 하자. 너 아침에 피겨 가게 하면 일찍 자야 돼. 안 그럼 피곤해. 아유, 결국 12시 넘어서 잠드네요. 좀 넘은 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이제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세요.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요? 네. 취침 시간과 비례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.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거든요. 오히려 깊은 잠을 잘 때 훨씬 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된다. 이런 연구들이 더 많거든요. 그래서 몇 시에 잠자리에 가냐, 침대에 가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느냐, 요거를 잘 좀 살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